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유동 인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도심 지역의 유동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빅데이터 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시장 분석 자료를 내놓고 우리나라 주요 도심지의 유동 인구가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와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수성구의 유동 인구 감소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한 달간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중구는 전월과 비교해 93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줄었고 대구 수성구는 1000만 명에서 150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유동 인구와 매출이 직결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 일대 하루 매출이 3천억 원가량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합회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온라인 유통 부문으로 상당 부분 옮겨갔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콜센터입니다.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콜센터 근무자들의 밀집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밀집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간의 자리 간격을 더 늘리거나 지그재그 형태로 자리를 배치해 최하 60c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또한 콜센터 안에 감염 관리 책임자를 두고 사업장 안에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신금융협회 소속 카드사와 은행 등 일부 기관에서만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업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과 경영 회생 자금 등 총 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은 기존 금리보다 0.5% 인하된 조건으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산업계에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업인들의 수입이 전월과 비교해 15%에서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치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